뉴욕 증시는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 외로 호전되고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지만 차익 매물에 고전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FTSE 100 지수는 1.93%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4% 급락한 89달러 38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례 회의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공장 수주는 컴퓨터를 비롯한 자본재 수요가 늘어나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GM과 포드는 올해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량이 1,3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180만 대로 추정되는 지난해 실제 미국 시장 차 판매량보다 14%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호 선생입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랠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동력은 약간 둔화된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상승세가 나왔는데 조금은 힘겨워 보였어요. 다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포인트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끝났지만 나스닥은 좀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급등에 따른 연속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받쳐주는 재료들이 상당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데에 대한 안도감도 다우의 반등을 도왔고요. 또 물론 시장에서 유가라든지 상품 가격들이 급락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 10월, 11월에 공장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 밖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판매가 드러나면서 전체적 악재를 좀 더 반감시키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혼조의 모습을 보였지만 기조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이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또 나왔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12월에 열린 연방 FOMC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의 개선은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데 다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양적 완화를 바꿀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데 한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의회서용 내용을 보면 산업 생산과 기계 가계 소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에 합의한 감세 연장 패키지도 내년 미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데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의 침체라든지 집값 하락 그리고 유럽 국가의 채무 위기 등이 여전히 미국 경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가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 해서 양적 완화를 여기에서 시기에 종료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노동 관련 시장에서도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아직까지 생각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결국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나타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양적 완화의 지속적인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장은 계속적으로 유동성 장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가계 소비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 고용 시장 아직까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코멘트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경제 지표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수주 내용 지난해 11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또 호재로 반영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11월 공장 주문 같은 경우가 0.7%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0.1% 하락인데 예상을 깨고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10월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0.7% 감소를 했는데 지난 한 달 만에 바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장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구재 주문이 0.3% 감소를 했습니다. 제조업 수주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자본재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본재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공장을 좀 더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자본재 수주 같은 경우가 3.2포인트 감소한 것에 비해서 12월에는 군사용
장비를 제외한 민간 자본주의 수주가 결국 2.6% 증가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데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미국의 제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앞전에도 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소비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1월에 발표된 공장 주문이 예상보다 증가한 것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렸던 장을 좀 받쳐주는데 하나의 모습을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고 이 소비가 이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다. 그 내용 살펴봤고요. 이러한 현상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11월, 12월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비교적 비수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 또 바뀌면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당연히 이 연말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 예상으로 크게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미국의 빅3가 열전 12월에 자동차 판매를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놨는데요. GM 같은 경우는 12월 판매량이 22만 대로 7.5%나 증가했고 포드 같은 경우도 19만 대를 팔면서 6.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크라이슬러도 16%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빅3가 모두 12월에 기대치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판매량도 1350만 대를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1180만 대를 추정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게 잡는, 그래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4%가량 많은 수치를 내놓는, 그래서 앞으로 경제는 좀 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라든지 고용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는 않고 있지만은 결국 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판매량도 결국에는 올해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이전에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토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먼저 살아나면서 결국 시장의 소비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소식 살펴봤고요. 유럽입니다. 이번에는 영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반영을 못했던 내용을 다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뭐 영국 증시는 하루 늦게 개장했기 때문에 오늘 뭐 영국 증시가 급등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1.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뭐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도 여전히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에 대한 랠리는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전히 뭐 아시다시피 시장 전체적으로 유럽이 좀 안정된 모습을 찾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구제지구명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랠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미증시의 강세라든지 세계 글로벌 증시의 강세도 여전히 함께 유럽 증시를 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BP가 한 5%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은행성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도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2% 넘게 급락을 했는데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상품시장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상품시장이 계속적으로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유가도 91달러를 보여줬고 구리 가격은 뭐 최고치 갱신, 그리고 뭐 상품 가격들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네. 시장 불안을 좀 야기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급등에 따른 상품 가격 급등에 따른 급락세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연말에 강세 패턴을 보여준 것을 보면은 이 거래량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한 3분의 1 정도로 해서 시장이 강세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연말을 끝내고 나서 강세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연초에는 결국 이 급등했던 매물들을 좀 출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제유 같은 경우는 그 2% 넘게 빠지면서 9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밀리면서 1384달러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뭐 급등했던 구리 가격도 한 2% 정도대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급등에 대한 차이 매물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달러화의 가치가 또 소폭 상승한 점도 상당히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좀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중국이 결국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3개월 만에 낮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한 것도 결국에 원자재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도 함께 나오면서 밀리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까지 급등했던 상승 여력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상품 시장의 전체적인 랠리 모습들도 상승 기조를 좀 더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고 오늘의 단기적인 급락은 급등 이후에 이어진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될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 나타날 일정들은 뭐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도 상당히 좀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 12월에 ADT 고용 지표가 나오죠. 이 ADT 고용 지표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지금 고용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물론 민간 보고서지만 그래도 이것이 고용지표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DT 고용지표를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또한 12월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좀 더 한 번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주간 모기지 신청자수라든지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이런 재료보다는 고용지표라든지 ISM 서비스 지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내일 미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국 증시 역시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력이 많이 약해진 듯한 모습인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차이 매물의 시혜는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 이후에 흔들린다 해도 이 흔들림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이 앞전에 우리 2080선대에서 한번 급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처럼 여기 다시 한번 조정이 크게 오면 어떡하나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외국인 투자들이 여전히 매도의 모습을 보여준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시장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외국인 중심에서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쉽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 급등에 대한 차이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된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현장세에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지금 11,700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앞전 직종 거점대가 13,000원 선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직전 고점 때까지는 회복해 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증시도 아직까지는 꺾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증시는 뭐 고점 돌파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현장세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월 17일부터 센 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까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한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plus.centv.co.kr로 찾아오셔서 한번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신선하고 발빠른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핵 문제 협의차 방한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진지한 협상들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보스워스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적절히 이른 시기에 진지한 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협의하고 조정하려 왔다며 이번 방안에서 말하기보다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 여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체로 중국과 매우 효과적으로 함께 해왔다고 생각하며 양국 관계는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한반도에서 공폭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계속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스워스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고 북한에 제시할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내 주머니에는 조건이나 목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스워스 대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6자회담의 재개의 전제 조건과 수순 등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협의한 뒤 오후에는 현인태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습니다. 보스워스 대표 일행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중국과 일본도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브라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테러범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브라질 또한 강경한 입장 고수하고 있어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브라질리아 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주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게 바티스티 송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라티니 장관은 서한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바티스티 송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브라질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바티스티 송환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0년대 좌익 무장투쟁을 주도한 바티스티는 1977년에서 79년 발생한 4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돼 1979년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됐으며 1981년 탈옥했는데요. 그 이후 프랑스와 멕시코 등을 떠돌다 2007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1993년 결석 재판을 통해 바티스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브라질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브라질 정부가 작년 그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면서 양국 사이의 외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1년을 끌어오던 양국 간 갈등은 룰라 대통령이 지난해 송환 거부를 최종 결정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독일에서 다이옥신에 오염된 계란과 달걀 발견되면서 식품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사료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독일 정부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사료가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천여 개 양계 농장을 폐쇄한 한편 8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 아날트주 관계자들은 오염된 527톤의 사료 중 최소한 55톤의 닭과 돼지들이 섭취했고 10만 개 이상의 계란이 시장에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들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에 소재한 사료 업체인 할레스앤 엔치사로부터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를 구입했는데요. 이 업체는 수년간 네덜란드의 한 중개상을 통해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독일 페트로텍의 지방산 제품을 매입해 동물 사료에 섞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파문이 커지면서 독일 연방정부와 각주 정부는 식품안전 규정 강화를 논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니더작센주 농업부의 게르트 한내 대변인은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해당 농장에서 나온 생산물들에 대한 조사에 수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농민협회는 선의 피해를 당한 해당 농가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개인금고 도난 사건이 발생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벨그라노 구역에 위치한 은행 방코 프로빈시아 지점에서 고객들이 맡겨놓은 수십 개의 개인금고가 털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연말 연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30m쯤 떨어진 곳에서 땅굴을 파고 침입해 개인금고를 훔쳐 달아났으며 도난 사실은 새해를 맞아 이날 첫 출근한 은행 직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은행 측은 성명을 통해 전체 개인금고 1,408개 가운데 최소한 97개가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일제히 몰려드는 바람에 은행 건물 앞은 순식간에 장사진을 이뤘으며 주변 도로의 교통이 수시간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달러화를 집안에 보관하거나 해외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귀중품은 개인금고에 넣어 은행에 맡겨놓은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 산하 국립통계센서스 연구소는 전체 국민의 53%가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 벗어나 이른바 침대 및 달러가 1,4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주요 6개국의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대사들을 초청해 자국 핵시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공개는 이례적인 일로 2007년 이후 거의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라민 메흐만 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연합, 비동맹운동,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즉 P5 플러스 원그룹 대표단 초청에 이란 핵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우만 파라스트 대변인은 해외 대표단의 방문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해외 대표단의 방문은 이달 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인 이란과 대표단 그룹 간 핵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P5 플러스 원그룹과 이란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의제로 14개월 만에 핵협상을 재개했고 이달 말 이스탄불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방 진영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자국의 핵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우라늄 농축 중단 문제도 협상 대상에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다만 의료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 또는 교환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2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은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 2명이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사관 직원 2명이 지난달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2명은 영국 국적이 아닌 현지인들이며 이스라엘 당국은 영사관과 관련된 일로 체포된 것은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번 체포 발표는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가 하마스 민병 대원 2명이 지난 11월 무기를 구입하고 테러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것과 관련 추가로 3명이 관련해 기소됐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베트의 발표 내용과 이번 체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야권이 제2당인 무타히다 카우미 운동의 탈퇴로 연립정부 붕괴 위기에 맞은 현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 정권은 급한 위기를 한 걸음 넘겼지만 앞으로 행보가 위태로운 사실인데요. 제1야당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의 원로 지도자인 라자 자파르 울 하크는 인터뷰에서 불신임 투표가 나라 전체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길라니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 대변인은 역시 이날 현재로서는 불신임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제2야당인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 관계자들 역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타히다 카우미 운동의 이탈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길라니 총리 입장에서는 급한 불이 꺼진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제문제 분석가인 하산 아스카리 리즈비는 야권은 자신들이 길라니 정부를 직접 무너뜨리기보다는 정부가 스스로 붕괴하길 바란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파키스탄 무슬림 리그를 포함한 야권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길거리 투쟁 등으로 길라니 정부를 압박할 공산이 큽니다.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남부 지역의 국민 투표 앞두고 투표 결과가 남부 지역에 독립하는 쪽으로 나오면 새 국가로서의 남부 수단을 인정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북부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남부 지역 주민의 국민 투표를 닷새 앞두고 남부 자치 지역의 수도 주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 수단을 환영하고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남부 지역 관리들에게 우리는 남북 간의 통합을 원하지만 남부 주민의 뜻을 거역할 생각은 없다며 힘으로 통합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수단 남부에서는 일주일 동안 분리 독립 국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 투표에 등록 유권자 수는 393만 916명입니다. 이번 투표는 바시르 대통령이 이끄는 남부의 반군 조직 수단인민해방운동이 2005년 1월 20년간의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분리 독립 문제를 남부 주민의 뜻에 맡기기로 합의해 시행되는 것인데요. 바시르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 주민의 진정한 평화, 최종적 평화를 성취하게 된 데 기뻐할 것이라며 북부 정부는 남부에서 필요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바 방문 중에 남부 자치정부의 살바 키히르 수반 등과 만나 남북 간 경계에 있는 유전 지역인 아비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수단서부의 다르푸르 지역 내전과 관련한 전쟁 범죄 등 혐의로 2009년 3월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펭귄의 영상은 겁도 없이 바닥에 누워있는 바다사자를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바다사자의 헐리우드 액션까지 함께 감상하시죠.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 공개된 이 영상은 펭귄, 위험한 길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약 40초 길이의 이 영상은 바위를 걸어가던 펭귄이 바닥에 드러누운 바다사자의 배를 바위로 착각했는지 겁도 없이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펭귄이 갑자기 바다사자 배 위에 뛰어오르자 편안하게 쉬다가 깜짝 놀란 바다사자는 버둥거리며 허둥지둥 달아가는 펭귄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딱 보기에도 이 바다사자에게 펭귄의 무게는 스치는 바람과도 같을 듯한데 꽤나 아팠나 봅니다. 벌떡 일어나는 모습도 재밌는데요. 해외 누리꾼들은 펭귄이 이겼다, 바다사자 진정하라 등 다양한 댓글을 올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1년 5월 21일이 지구 최후의 심판일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교파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기독교 교파는 성서에 기록된 일련의 숫자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해 오는 5월 21일이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 교파의 설립자는 올해 87세 해롤드 캠핑으로 지난 1994년 9월 6일을 최후의 심판일로 예언해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캠핑의 주장에 따르면 5월 21일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지구에 남겨진다는 건데요.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는 10월 불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예언은 전 세계적으로 홍수나 강진 등의 자연재해가 점점 증가하자 그의 예언을 믿는 신봉자들이 갈수록 늘어난 추세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사자 두 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무모한 도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스프링힐에 사는 제임스 제브로는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동물 재활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사자 우리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브로는 템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설치된 철조망 안에서 레아와 에드라는 이름의 암사자 두 마리와 함께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위험한 동거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제브로는 사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유대감을 쌓고 있는데요.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각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된 조련사라해도 야생의 왕인 사자와 생활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브로는 만약의 사태 대비해 나무에 숨어놓을 장소를 준비해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새해 첫날인 2011년 1월 1일 11시 11분에 맞춰 탄생한 여자아이가 언론에 소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버튼 지역 퀸즈 병원에서 태어난 로즈 그레튼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태어났을 당시 약 3.7kg의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날 이 병원엔 모두 11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이 중 로즈가 11시 11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기의 산모는 영국 잉글랜드 어비셔 미드웨이 지역에 살고 있는 케이시로 남편 네일과 함께 특별한 아기 탄생 시간을 기뻐했습니다. 아기 엄마 케이시는 아기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모두 일과 연관된다며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힘든 출산이었지만 새해 첫날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얻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새해 첫날 태어난 아기가 화제였는데요. 한편 미국에서는 불과 2분 차이로 출생 연도가 달라진 한 살 차이 쌍둥이 남매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외신들은 현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레먼스 카운티에 사는 크리스트와 말린 에스턴 부부 사이 태어난 쌍둥이 남매를 소개했습니다. 아내 크리스트는 지난달 31일 자정호 전후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는데요. 쌍둥이주 오빠는 쌍둥이주 오빠인 애슈튼 파커는 정확히 2010년 12월 31일 밤 11시 58분에 태어났으며 여동생 엘리샤 레이는 2분 뒤인 2011년 1월 1일 0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출생 연도가 다른 독특한 사연이 공개돼 해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 중 하나인 판다 곰을 쏙 빼닮은 미니어처 송아지가 태어나 화제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북부 라리머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판다 곰을 닮은 미니 판다소가 태어났습니다. 이 판다소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짧은 다리가 특징인 검정 앵거스 종의 어미소에게서 태어났는데요. 특히 이 소는 전 세계에 걸쳐 약 25마리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아 아주 희귀합니다. 벤이라는 이름의 이 수송아지는 일반 소보다 훨씬 작은 미니어처 소인데다가 판다 곰의 특징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는 하얀색이지만 눈과 귀는 검은색을 띠고 있고 몸통 역시 검은색이지만 허리에는 흰색 벨트를 맨 것처럼 흰 털이 나 있습니다. 한편 이 미니 판다소는 농장을 방문한 한 중국인이 구입을 원해 3만 달러, 약 3천만 원 상당의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은 시행 2년째가 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부총리가 스페인을 시작으로 독일과 영국을 순방하며 국채 매입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올해 유망투자처 및 투자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이 손꼽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동반 매수에 나서며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주의 이익 상승률이 대형주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대그룹은 이에 불복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정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동 신임 금융위원장 행보가 상당히 발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이 벌써 2년이 됐거든요. 네, 네 현실과 다른 부분을 다 잡아나가겠다 네. 이런 의견을 또 밝혔다고요. 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오늘로써 3일째인데요. 월요일 밤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언론사로는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성사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시행 2년이 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좀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한마디로 현실과 법령이 따로 논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흩어져 있던 법령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좀 있었고요. 건전성 관련 조항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대형증권사부터 소형운용사, 신탁회사까지 일률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법령상에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명확하게 만드는 한편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한 은행 등의 파생상품 인허가 문제 등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즉 PF 부실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PF 부실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김 위원장이 PF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공적 자금 투입이나 과감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조기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그 책임을 묻겠다. 네. 또 이런 의견을 또 밝혔었는데 행보가 점차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잘못된 점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겠다. 이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 이렇게 또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네.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유럽을 구할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부총리는 어제부터 스페인을 시작으로 독일과 영국을 12일까지 순방하면서 국채 매입을 포함한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리 부총리는 스페인 방문 직전 현지 언론 기고를 통해 계속해서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은 정상 방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안 카를로스 국왕을 비롯해 최고 지도자급 국빈 대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페르난도 산토스 포르투갈 재무장관의 방중 시 포르투갈 국채 매입을 약속했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를 방문한 원자바우 총리가 그리스 국채 매입을 향후 5년 안에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중국이 눈에 띄게 유럽 구하기 행보에 나서는 것은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이외에도 유럽 금융시장 안정을 도움으로써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 유럽 시장을 보호하는 등 좀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제적, 정치적 그런 계산기를 많이 두드렸다 이런 네. 평가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재테크 수단으로 손꼽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어느 곳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다고요. 네, 강남권... 네, 어제 서울경제신문이 10명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이 꼽혔습니다. 네. 강남권 아파트는 요즘 가격이 바닥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최근 사업 진행의 속도를 더해가는 재건축 단지가 많아 시장이 회복 단계에 들어서면 가격 상승폭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상품으로 꼽혔는데요. 네.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주변에 비해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청약해보라고 합니다. 반면 강남을 제외한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또 하나의 투자처죠. 주식시장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대형주가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중소형주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의 움직임을 봐도 이런 모습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효과라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포인트 이상 오르며 2085.1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전날 달성한 초고치를 불과 하루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최근 4거래일 동안 5.33% 오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과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지수 상승률을 2배 넘게 앞질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지난해 12월 29일 이전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27거래일이나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던 기관은 이후 4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총 804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역시 최근 6거래일 동안 코스닥 상장주들을 사들이면서 누적 순매수액을 804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소형주의 이익 상승률이 대형주보다 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5년 중소형주 랠리의 재현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코스닥 시장은 84.52%나 오르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었던 50.96%를 무려 30%포인트 이상 앞질렀었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련 소식이 참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이 MOU를 해지를 했는데 현대그룹 측이 이걸 또 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네. 변화가 불가피하죠. 네, 일단은 현대차로서는 좋아할 것 같고요. 네. 네, 현대그룹으로서는 좀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었던 현대건설 매각 MOU를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양해각서 추가 합의 조항 등에서 현대그룹은 1조 2천억 원 대출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출 제한 여부나 대출 확인서 작성 명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MOU 해지를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사실상 채권단의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데요.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의 법정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단 채권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대차그룹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는 채권단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권단은 예정대로 현대차와 매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현대차그룹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현대그룹이 또 소송을 걸게 된다면은 또 진흙탕 싸움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네, 일단은 현대차그룹이 네.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이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1월 17일부터 출범을 하는데요. 센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센 플러스 센TV.co.kr에 들어오셔서 이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